레이싱 휠은 게임 패드와 달리 레이싱 게임 이외에선 사용이 불가능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새 것과 중고 가격 차이가 매우 큽니다. 중고로 저렴히 구매한 후 맞지 않다면 팔면 되고 마음에 든다면 계속 쓰다가 나중에 중고로 다시 팔아도 큰 손해가 없습니다. 즉 찍먹은 중고로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15종류 이상을 소장하고 사용했었는데 새 제품은 사본 적이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포스 피드백 기능이 없는 패드 매핑 레이싱 휠은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추천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것들이 도저히 쓸 수 없는 물건이라서가 아니라 각 게임마다 컨트롤러 세팅을 일일이 연구해야 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 내에서 게임 패드로 인식하기 때문에 레이싱 휠을 지원하지 않는 게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게임 옵션의 컨트롤러 대두존, 감도 등을 휠에 맞게 설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초보들에겐 괴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레이싱 휠 구매 전 제일 고려해야 할 점은 정말로 레이싱 게임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단순히 멋있어 보여서 궁금해서 구매한다면 10중 8구 옷걸이로 전락하거나 벽장에 박힐 수 있습니다. 또한 책상에만 거치가 가능하다면 휠을 거치하는 과정이 귀찮아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레이싱 휠 거치대를 함께 구입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면 접이식 거치대라도 있는 게 좋습니다. Overcrest, 30. Left 5, Titan, short, 30. Hairpin right, 30. 게임을 주로 한밤중에 즐기며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로지텍 휠은 가능한 피하시고 트러스트마스터나 파나텍의 벨트 구동 휠들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 항목은 형식상 넣어놓긴 했으나 휠들의 연식이 무척 오래된 관계로 중고 찾기 힘듭니다.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때 레이싱 휠을 대중화에 기여했던 역사 있는 모델입니다. 두 개 모델은 버튼 구성이 다르고 드라이빙 포스가 플스2를 지원한 것 외엔 똑같은 휠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운 좋게 구할 수만 있다면 좋은 입문 휠입니다. 한때 로지텍의 고가 휠이었던 로지텍 모모입니다. 기어봉 하단에 나사를 불어서 왼쪽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도 있는 모델입니다. 고급진 포스 피드백이 장점입니다. 앞서 설명한 휠들보단 찾기 쉽습니다만 연식이 오래돼서 예전보단 안 보입니다. 이 휠은 포스 피드백이 없는 휠입니다만 레이싱 휠로 인식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넣어두었습니다. 번지코드라는 트마스타일 스프링 리턴 방식의 휠입니다. 리뷰용으로 테스트해보니 스프링이 타 패드 매핑 저가 휠에 비해 고급지고 조용하며 휠 무게감이 꽤 있습니다. 1년에 중고 매물이 한두 개 나오면 많은 수준이라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T80 베이스에 포스 피드백을 탑재한 모델이며 단종된 게 아쉬울 정도로 성능이 좋았습니다. 윈도우 10에서는 2010년 구형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PS4 공식 지원 휠은 아니지만 트러스트마스터 T500과 함께 게임 내에서 작동을 지원을 합니다. 오른편에 기어봉이 탑재되어 있으며 휠을 돌릴 때 댐핑이 심하게 빡빡하고 소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로지텍 휠들로 마찬가지입니다만 투퍼프는 휠각이 훨씬 큰 관계로 이 단점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과 높은 내구성의 900도 휠을 찾는다면 이것만한 것도 없습니다. 레이싱 휠계의 노키아라고 불릴만 합니다. 플스2 그란트리스모 전용으로 출시한 이 휠은 드라이빙 포스 프로보다 림 직경이 커졌고 휠 댐픔과 소음이 대폭 줄어든 것이 특징입니다. 휠 내부 플라스틱 옵티컬 인코더의 충격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금이 가며 휠의 센터링이 틀어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베이에서 옵티컬 인코더를 구매해서 자가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휠 보정 시 탁 소리가 나지 않게 살짝 잡아주면 충격이 덜 간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사용을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구매하세요. 아주 좋은 페달과 함께 시퀀셜 변환이 가능한 H-Shifter가 장점입니다. 다만 이 모델은 현재 중고로 구매한다면 고려해야 할 점이 매우 많습니다. 페달은 먼지 유입이 아주 잘 되며 사용 기간이 길어지면 10중 8구 페달 신호가 약간 눌려 있거나 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구내에서 먼지를 깨끗하게 청소한 후 접점 부활제로 센서 청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드라이빙 포스 GT와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옵티컬 인코더 문제가 있고
H-shifter는 유저들 사이에서 후진 버그라는 명칭으로 불린 문제가 있는데 정확히는 구조적 결함이며 후진 기어를 많이 사용하면 기판이 휘어져 버리며 연결이 끊어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후진 기어를 다른 키로 설정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자가 수리가 가능하다면 구글에서 G25 후진 버그 수리라고 검색하시면 몇 가지 자료가 나옵니다. 리스트에 넣어두긴 했습니다만 연식과 더불어 이런저런 문제로 중고 물품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힐입니다. G25의 전체적인 개선판입니다. G25와 페달이 동일해 보이나 나사 구멍이 추가되고 스페이스가 변경되어 페달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핸들을 정중앙에 넣을 경우 포스 피드백 데드 존이 존재합니다. H-shifter는 G25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시퀀셜 변경 기능이 삭제됐습니다. 옵티컬 인코더 파손 문제가 있어 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좋은 것으로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상태만 좋다면 17만원이 아까운 힐은 아닙니다만 더 비싸게 주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3-4만원 더 보태면 G29 삽니다. T150과 T150 프로는 2페달 3페달의 차이이며 본체는 똑같습니다. 2페달 버전은 몇 달 전 여러 쇼핑몰에 연속으로 20만원이 되지 않는 특가로 꽤 자주 풀렸습니다. 이 페달은 플라스틱으로만 구성됐으며 알루미늄과 조금 더 나아진 담력의 3페달이 포함된 프로는 더 비쌉니다. 로지텍 G17, G15와 달리 쉬프터는 별매이기 때문에 사실상 더 비싼 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페달 스프링 튜닝 킷들은 3페달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튜닝을 고려하신다면 3페달이 함께 오는 T150 프로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내에서는 뉴타임랜드에서 튜닝 킷을 판매 중입니다. 로지텍에 비해 훨씬 고급스러운 포스 피드백과 작은 소음이 장점입니다. 또한 핸들 양측 내부에 진동 모터가 별도로 장착되어 있어 지원하는 게임에서 포스 피드백과 더불어 엔진, 쉬프팅 등의 추가적인 진동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휠베스의 특징은 동봉된 어댑터를 사용하여 로지텍 G20 시리즈의 페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지텍 페달, 파나텍 CSR 페달 조합의 매물은 10에서 15만원, 파나텍 클로스포트 페달 V1 혹은 CSL 엘리트 페달은 2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또한 시프터 유무에 따라서도 시세가 3만원가량 변합니다. 매물들 상당수가 파나틱 홈페이지에서 해당 휠베이스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받아서 설치해야만 윈도우 10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 핸들 내부에 장착된 모터는 파나 LED라는 앱을 받아서 설치해야 정상 작동합니다. 그리고 본체의 플라스틱 코팅이 세월의 흐름으로 녹아서 찐득찐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어떤 식으로든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 휠들의 중고를 총 5개를 구매했었는데 모두 구형이었고 코팅이 녹아서 찐득해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파나텍 로드셀 센서의 내구성이 좋지 않아 금방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kg 로드셀 센서로 검색 구매하여 케이블 이식을 하거나 이베이에서 세팅된 것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대 단점은 포르쉐 시리즈의 마이크로 스위치에 씌워진 고무 캡으로 작동하는 구려 터진 패들 시프터 플링입니다. CSR은 꽤 개선되긴 했지만 그래도 구립니다. 로지텍 휠과는 비교도 안 되는 포스 피드백을 보여주는 힐입니다. 중고 매물이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만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패들 시프터는 페라리 등의 슈퍼카에서도 사용하는 고정 방식의 시프터이며 랠리 게임을 위주로 하신다면 핸들 고정식보다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터는 공업용 브러쉬 모터 사용으로 짐승 같은 강력한 포스 피드백을 보여주지만 휠 회전 시 댐핑감이 있어 빡빡하게 느껴지고 섬세함은 떨어집니다. 퀵 릴리즈가 달려있고 휠 탈착이 가능하며 트러스마스터의 애드온 휠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페달은 T3PA 프로이며 포뮬러 방식과 인버티드 방식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이 휠은 연식이 오래됐고 레이싱 게임방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했던 모델로 험하게 구른 것들이 많아 벨트 상태가 좋지 않은 게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벨트는 호환품 세트를 만원대에 구매 가능하고 교체가 크게 어렵지 않으나 분해 조립을 못한다면 깊이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댑터 스펙이 빠듯해서 어댑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중고 매물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300 RS와 GT는 2페달, 3페달의 차이이며 본체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현세대 레이싱 휠의 바이블이며 레드온 휠 교체가 가능하고 성능도 좋습니다. 다만 전원 어댑터가 본체 내부에 있어 강한 피드백으로 장시간 사용 시 피드백 세기가 약해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휠 중 가장 중고 매물 거래가 활발하고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로지틱 휠과 달리 기어 소음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며 로지틱 휠과 이것을 고민하신다면 D300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G17과 포스 피드백은 완전히 동일하며 달라진 것은 디자인밖에 없다는 리뷰가 대다수입니다. G15, G17과 달리 시프터는 별매이며 시프터에 달려있던 버튼들은 전부 휠림에 붙어서 나왔습니다. 내부는 홀 센서로 변경되어 옵티컬 인코더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기어 구동 방식이며 특정 포스 피드백의 기어 소음은 그대로입니다. 페달은 G15, G17과 동일하나 브레이크 쪽에 고무 댐퍼가 삽입되어 어느 이상 밟으면 담력이 매우 강해집니다. 실제 유압 페달을 흉내낸 것이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시프터까지 포함된 풀세트 중고 매물이 20에서 25만원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거래되고 있어서 T300에 비해 가격적인 메리트가 큽니다. 서킷 레이스나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를 즐긴다면 추천합니다.